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겨냥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조사해달라 요청했는데도 기습적으로 수사를 요청해 오히려 감사원이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 남용입니다. 감사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문제 삼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어떠한 공식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 지휘권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유권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권익위 실무진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와 이후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작성된 보고서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실이 주도한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대면 조사 요청을 미뤄 추가 조사 요청을 해도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직접 조사 없이도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